수능이 맞다. 네. 아, 뽑는 게 있대요? 네. 한 아더비스예요? 오. 콜라. 하나요? 네. 콜라 사이다는 어떤? 제로 콜라 하나. 제로도 되나요? 제로 콜라. 네네. 아, 네, 제로 콜라.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답답한 걸 싫어해서 잠옷을 안 입는데 이게 진짜 나이가 들었는지 춥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해서 잠옷을 구매했습니다. 응? 뒤에 걸러 보러. 브이 뭐야? 영상이야 엄마 이거. 영상이야. 아. 이날은 저희 사촌형이 결혼한 날인데 저희 조카들, 이 친척들 중에 처음으로 결혼하는 주니어입니다. 근데 이날 저 돈 세느라 저는 결혼식 보지도 못했어요. 아, 그래? 깔끔하네. 여기는 사당역의 꿀떼기라는 곳인데요. 아는 형이 추천해줘서 갔거든요. 원래는 배떼기라는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줄이 너무 길어서 기다리는 동안 옆에 있는 서울호떡에서 간단히 배를 채웠습니다. 내 브이로그 하나 찍어야 돼. 뒤에서 찍고 있어. 찍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또. 다 담아놨는데 이 정도 됐다. 그냥 반이 좀 있다. 네. 야, 아주 맛있는데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엄청 기다릴 정도로 맛은 아닌 것 같아. 맛있는데? 맛은 있어. 와, 청바지, 소주, 청바지, 화지, 청춘은 뭐라 지금. 야채 곱창 먹고 그냥 그런 맛인데 왜 이렇게 줄이 길지 생각했는데 알곱창 먹으니까 줄이 왜 긴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꼬들꼬들하고 꼬소하고 엄청 맛있어요. 아 뜨거! 시바 깜짝아. 계속 나오니까. 또 왔어요 저. 또 나왔어요. 여기는 신논현에 있는 해장국이란 곳인데요. 제가 먹은 메뉴는 차돌 수육이었거든요. 꼬들꼬들하고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가격에 비해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뭐 사장님이 투불을 쓰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진짜 너무 양이 적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서 비싸도 참고 먹었습니다. 이번 깨알 언박싱은 코스에서 구매한 후드기어입니다. 이건 코스에서 바로 산 건 아니고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그대로 새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막상 입고 나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약간 다르더라고요. 저는 옆에를 구명조끼처럼 이을 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어서 제가 직접 이으려고 이걸 사긴 샀습니다. 근데 나름 없이 입는 게 이쁜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다녀보려고요. 제가 건강을 엄청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약을 좀 많이 먹거든요. 사무직이다 보니까 눈에 좋은 루테인, 그리고 칼마디 아연, 그리고 유산균. 유산균은 가루보다 저렇게 알약으로 먹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려은단 비타민C, 간에 좋은 실리마린, 정력에 좋은 아르기닌, 그리고 오메가3. 이렇게랑 홍삼을 날마다 먹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찾아간 미국식입니다. 진짜 맛있게 생겼죠? 요 근래 제가 가장 자주 먹는 버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저 버스트 딱 하나만 파는데 버스트는 버거와 토스트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여기는 명동에 있는 명동교자인데요. 아는 동생 따라서 처음 가봤는데 웨이팅이 미친 듯이 길어요. 그 말은 즉 맛있단 거겠죠? 두 번째 방문인 때가 이르매, 여기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샀어요. 케이크 너무 귀엽죠? 솔직히 맛은 기대 안 하고 귀여워서 샀는데 맛도 정말 맛있습니다. 잘 찍어. 이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입었던 옷인데 이번엔 뭐 파티도 안 하고 아쉬운 마음에 친구 집에서 그냥 입고 놀았어요. 요즘 유행인 바라클라바 저도 샀습니다. 여기는 이태원의 테이프라는 카페인데 여기서 파는 케이크의 컨셉이 다 이렇게 우주, 은하수 컨셉이라 합니다. 여기는 이태원의 카오산이라는 곳인데요. 저 태국 음식 처음 먹어봐요. 제가 푸팟퐁커리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다가 이번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제 이빨이 튼튼한 덕분에 아주 껍질까지 씹어 먹었습니다. 이날은 막년회 겸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 아니고 영상. 내 유튜브 올리려고. 내 유튜브 올리려고. 얼굴 너무 빨갛다. 뭐야? 야 민혁아 차 좋다. 이거 밑에. 이거 어떻게 해? 돌려. 아 좋네.
근데 서른에도 신입사원으로 많이 가. 그건 맞아. 근데 늦잖아. 조인신입사원. 2년이 경력이 되잖아. 진짜. 아 2년은 되지. 2년까지부터 1년부터 되는데. 근데 막상 좋은 회사 가보면 진짜 나이 상관없는 것 같아. 나 그건 맞지. 우리나라 사람들만 나이에 그렇게 예민하고. 좋은 학교인 애들 확실히 어리긴 하다. 2주 안에 끝내야 되는 작업이 있어서 치킨 먹고 야근했는데 제가 야근이 은근 체질인가 봐요.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일하다 집에 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연말이라고 팀장님이 사주시는 크로플. 맛있겠다. 쪼개줄래? 쪼개줄게 아니라 잘라달라고. 쪼개줄래가 좀 그런가? TBM을 하니까 안 선택. 안전망? 아니 모든 직원들이 그 시간 그 룩백이 흥경 룩백이야. 고객이 가가지고 수면 그 얘기 들은 거야.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 정도로 맛있는 게 있어 거기? 엄청 많던데? 그래? 모든 롯데 백화점이 다 똑같지 않아? 백화점 지하가? 서울이 더 크지 않나? 아 그런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이제 29이 돼서 올해가 마지막 20대예요. 그래서 이 20대의 마지막을 아주 빽빽하게 기록할 예정이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